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그 부분은 참좀 애매한 문제인데요.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인간이 아닌 어떤 뭐 로봇, 사이보그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는 그 개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다. 그걸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다. 그렇게 아마 표현하는 게 맞겠는데, 그걸 어떻게 설득시키겠냐에 관해서는 저도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인권 문제, 이 문제만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북한을 알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문학이나 영화나 뭐 예술을 통해서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우리 탈북자들이 그런 쪽에서 영향이 아주 약해서 좀 저도 좀 고민입니다.